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꽃 패턴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그냥 항상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찍어서 항상 하잖아요. 요 패턴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색깔 바꿔서 하면 이쁠 것 같아서 이거는 손님들한테 하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보는 것도 한번 해볼 텐데 저처럼 꼭 하지 않고 약간 생략해서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잘 안 보이신다 그래서 등을 샀습니다. 조명까지 이렇게. 네. 되게 세심하게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서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좀 잘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실리젤로 저희 라이트 골드 1번을 일단 베드에 깝니다. 저희 실리젤로 그냥 한 번에 그 완전히 초미세 라인으로 그려지시는 거 아시죠?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덮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오발롱 브러쉬를 가지고, 아이고 막 지워지고 더럽다. 그죠? 오발롱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얇게 도포를 한번 할게요. 자, 거의 커버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큐하시고요. 저희 다이아미가 제품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데 콜라보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거 하나 해야 돼서 만들어내고 저거 하나 해야 돼서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뭔가를 다 여기저기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라서 아무래도 제품이 뭐 어떤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인 끊는 것 따로 있고 엠보 만드는 라인 따로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 되잖아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나눠 놓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커버 투코트니까 완전 없죠. 원콧만 해도 괜찮은데 투코트해도 이렇게 커버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어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한번 레이어드 할게요. 베이직실 레이어드 젤이죠. 레이어드 핀홀 현상이라고 해서 구멍이 뽕뽕 나면서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점도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거니까 양을 조금 많이 해서 주시던지 아니시면은 한번 닦고 바르시던지. 근데 저는 양을 많이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게 훨씬 더 유지력에도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레이어드를 했어요. 그래서 표면을 한번 만든 상태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선을 여기다가 이제 그어 볼 거예요. 자, 알콜로 미경화를 닦아주고요. 52번 포니젤로 이용해서 라인을 한번 그려줄게요.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롱라이너 이용해서 포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꾹 찔러서 빼면 조금 단단한 제형의 선으로 그리실 수가 있고 얘를 휘휘 저어서 풀게 되면은 약간 스파이더 젤 같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선을 그릴게요.
망사선을 그냥 내가 느낌 가는 대로 좀 얇은 선도 있고 두꺼운 선도 있고 이렇게 토니 55번을 이용해가지고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토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대로 꼭 해서 찍으면 바로 그려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제형을 풀면 약간 묽으면서도 쫀득쫀득한 제형으로 바뀌어서 걔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선을 이렇게 만들어줄 때, 그럴 때 되게 편해요. 레이스의 망사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그냥 약간 원하는 대로 좀 두껍다가, 뭐, 선이 얇아졌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선을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어차피 위에 꽃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려줘도. 근데 이렇게는 놔두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거가 있어줘야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건 망사가 아니니까 걔네들끼리 연결된 곳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자로 쭉 긋고 해도 되지만, 약간 그러면은 망사 느낌이 조금 덜해 보일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나씩 그리면 좀더 느낌이 더 망사스럽도록 만들기가 더 좋아요. 선을 너무 크게 한 번에 그려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손님한테 그릴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된 경우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금방 그리실 거예요. 뭐한 번에 줄 이렇게 막 그어놓고 해도 상관없고. 자, 좀 짙은 색을 이용해서 손을 그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더 레이어드.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레이어드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꽃을 그릴 거기 때문에 레이어드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를 하고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 숏라이너를 이용해서 얘를 그림을 그려주세요. 찍어서 꽃을 도톰하게 선이 약간 더 진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여기에 꽃을 일단 좀 그릴게요. 3개의 구멍 하고 나서 여기 라인 좀 진하게 만들고 이렇게 몇 군데만 좀 진하게 일단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꽃을 색칠을 해요. 자, 라이너 1번을 이용해서 자, 휘휘 보면은 이렇게 휘휘휘휘휘휘휘휘 저어서 풀면 묽어져요. 이렇게 그럼 그 아이를 가지고 동글 동글 조금 작게 그려서 크게 만드는 걸로. 요 동그라미가 중간에 그렸던 게 내가 그렸던 것보다 점점 작아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작아진 게 아니라 옆에 양이 많아지니까 동그라미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안에 이런 선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상은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꽃을 크게 그리고 싶으신 분은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부분을 망사를 좀더뭐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손님도 뒤에, 이꽃 뒤에 망사가 있네. 약간 이렇게 여기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꽃을 그려주세요.
어깨를 주면서 만들고 있죠. 포니가 생각보다 큐어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두께를 줘서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꽃 표면에 있는 이런 패턴 느낌들이 사실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표면 자체가 만져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질감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훨씬 괜찮으세요. 지금 꽃이 두 개는 작고 이 팁은 좀 크니까 이거는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연한 부분은 진할 수 있게. 패턴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려줬어요. 좀더 촘촘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더 뭔가를 더 넣을 게 있어서 자, 요렇게 하고 큐어를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스무디를 준비하세요. 이 상태에서 스무디를 한번 발라줄게요. 그냥 광을 해도 되고, 스무디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즘 근데 봄인데도 무광을 많이 손님들이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무광이 되게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 그냥 고착됐다 해야 되나? 약간 약간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대로 큐어. 그다음에 스무디 같은 경우는 각 큐어를 살짝 손님들 해주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큐어 싹 들어가지 마시고 각 큐어 살짝 해주시고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무디로 한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을 여기 콕콕 찍어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콕 찍어서 찍어서 중간에 먼저 둘러주고 가쪽에 싹 빼주고 이런 식으로
꽃의 포인트를 준 거랑 안준 거랑 틀리죠? 이렇게 볼록볼록 입체감을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런 동그란 모양 따라 좀더 입체를 만들어주고 약간 양을 이렇게 얹어줘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아까 익은 패턴과 비슷하게 손님한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신 손님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입체감을 살려가지고 패턴을 해줘도 되고, 여기서 내가 좀더 디테일한 걸 원한다.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런 망사를 만들어줘도 돼요. 좀더 만들어 볼까요? 뭐 디테일하려면 끝이 없이 할수 있죠, 진짜. 이런 식으로 좀더 망사를 많이 만들어주면 더 망사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그런 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좀더 조절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손톱에 이렇게 올렸을 때도 좀 고혹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아트가 될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하고 탑을 안 해도, 이제 앞전에 저희 영상을 보셨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포니의 고정력의 좀 비밀 같은 거거든요. 퓨어나 아니면 알콜로 빡빡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긁어도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아트가 완성돼요.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손님도 되게 재밌게
아무래도 요 아트를 좀 즐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손에 올리면 이런 거는 프렌치나 이런 거나 골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 넣고 한두 개 넣어주시면 되게 손님들이 이뻐할 아트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 해보시고요. 네, 저희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